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몇몇 국들의 불안감 속에 5월은 투자자들을 참 힘들게 한 한 달이었는데요. 그래도 5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급락에서 벗어나 상승 반전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소폭 밀리면서 장을 마쳤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한 30포인트 가까이 낙폭을 줄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올해 1분기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면 지수가 11% 정도나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의 종목을 오늘도 역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센투자 플러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의 비중, 목표가, 매수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 적으셔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추가적으로 적어주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센투자 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SM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게임보다 음악을 많이 듣는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201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음원 시장은 연평균 11.6%,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은 14.9%의 고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애플의 아이튠즈 서비스 시작으로 새로운 음원 수요가 형성되고 음원 종량제 실시로 인한 디지털 음원의 단가 상승이 기대되어 SM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 TV 등 스마트 TV 수혜도 예상되는데 SM 뮤직비디오 트래픽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 공유를 통해 2011년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서 4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이동기기의 보급에 이어 고화질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애플 TV의 등장으로 뮤직비디오 등 음악 콘텐츠 이용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SM은 하반기부터 상장사 BTNI 여행그룹을 인수하여 드라마 사업을 시작합니다. 드라마 사업부로 우회 상장시킨 것은 중국, 일본 등 해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합작이나 출자 제휴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이며 국내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독립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 제작 사업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일본에서 발생하는 음반 관련 로열티는 발매 6개월 전후에 그리고 일본 콘서트 관련 로열티는 활동 4에서 5개월 후에 정산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반영될 수 있는 2011년 12월과 올해 1, 2월 일본 콘서트 관객수는 23만 명이고 3분기에 계산될 수 있는 3에서 5월의 일본 콘서트 관객수는 66만 명으로 SM의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71.2% 증가한 1,882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2년 해외 매출액은 전년보다 147.8% 증가한 1,19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유무상 증자의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SM이 디지털 콘텐츠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 주가 57,4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CJ-CGV입니다. 사상 최대 2분기 실적 전망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2012년 2분기 전체 영업 관객수는 사상 최대치인 4,196만 명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인 4월 극장 관객수가 사상 최대치인 1,197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5월 극장 관객수도 29일까지 1,528만 명을 넘어서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26일 개봉한 어벤져스는 5월 29일까지 누적 관객 수 687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5월 24일 개봉한 맨 인 블랙 3도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월에도 프로메테우스 등 다수의 3D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3D 영화는 티켓 가격이 높기 때문에 2012년 2분기에는 관객 수 증가와 함께 1인당 평균 티켓 가격의 상승 또한 기대됩니다. 또한 CJ-CGV의 2012년 2분기 매출액은 1,523억 원, 영업이익은 21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순이익은 142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이는 2011년 2분기에 납부한 세금 추징액
4억 원의 기저효과 때문이며 하반기에도 영화 라인업이 좋아서 실적 개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2년 매출액은 6,105억 원, 영업이익은 850억 원, 순이익은 56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가 동시에 흥행을 성공하며 CJCGV의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데 현재 CJCGV의 주가는 2012년 별도 기준 PER 9.3배 수준입니다. 성수기인 3분기가 다가올수록 CJCGV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목표 주가 3만 3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레포트는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SKCNC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노릴 수 있는 가격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SKCNC의 연간 영업이익은 SK엔카에서 150억, 모바일 커머스에서 160억, 신규 인수한 텔스크에서 100억으로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2260억 원의 달성이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비해 3분기와 4분기에는 대선 이슈 및 양호한 시장 환경으로 실적 호전이 기대되며 지난해 소급 적용으로 높아졌던 법인세율이 올해 24%로 낮아져 지분법 이익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EPS는 11.5%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SKCNC는 중동 및 구소련 지역의 민주화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사회 안정망 확충 등과 같은 인프라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통치 권력의 특성상 소요 사태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대감이 높았던 구글과의 모바일 결제의 경우 2분기를 기점으로 다른 사업자와의 추가 계약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SKCNC의 그룹 외형 성장에 따른 실적 증가세는 연간 15% 이상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 10월 판교 클라우드 IDC 설립에 따라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DC의 경우 서버를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IDC 사업자는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원가율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SK그룹 내 사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 클라우드 부분도 참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증권에서는 SK와 SKENS, SK차이나홀딩스의 지분 가치 2.5조 원에 2013년 추정 영업 가치 4.5조 원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SM, CJCGV, SK, CNC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 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효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 요청을 하고 계시고 문자로도 상담 요청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전화 종목,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종목 상담 좀 해보려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리노스. 리노스를 들고 계세요? 예, 예. 예, 리노스를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320원, 비중은 30%인데요. 예. 앞으로 올해 실적도 좋고, 혈조도 많이 난다고 그러길래 샀더니 자꾸 흘러내리거든요. 예. 앞으로 어디쯤 팔아야 되고 손절면 어디쯤 되는가 좀 봐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빨리 봐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리노스를 예. 2,320원에 30%를 사셨고요. 예. 예. 뭐 수주도 많이 되고 실적도 좋다 그래서 샀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되신다. 앞으로 목표가와 순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은지 이 점이 궁금하시다고요. 예예. 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조금 들고 가도 괜찮을 것인가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예, 기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기간 많이는 없고요. 예. 한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풀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리노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디지털 유무선 관련된 칩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업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샀었던 건데 이스트팩이라는 가방이라는
걸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패션 브랜드를 판매하는데 그건 조금 저가 브랜드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1,800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약간 적정한 가격이에요. 주가로 친다라면. 그리고 3월 달이죠. 3월 달에 주가가 한번 올랐던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테마, 그러니까 철도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하고 또 정치적인 테마에 약 엮여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려 놨던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회귀를 하게 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2,300원 정도 매수시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4월 초쯤에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눌렸을 때 박근혜 테마 중가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갈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 더 빠질 자리는 없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그런 실적이 약간 뭐 정체 현상이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처는 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성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는 1,600원도 지켜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일 건데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위치에서 좀 길게 보신다라면 좀 길게 보신다라면 좀 갖고 지금 위치에서 좀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한 2,000원에서 2,1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향후 옆으로 기거나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반등 시에 한 2,000원이나 2,100원 정도 온다라면 거기서 물량을 줄이고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비중에 30% 정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1,70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한 1,700원 정도나 1,700원 초반 정도가 살짝 무너졌을 때는 한번 정도 추가 매수, 원래 물타기 말씀 잘안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21선 부근, 1,95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준다라면 거기서 조금 손절을 확정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2,1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2,100원에서 15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엔 좀 쉽지 않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 정도 온다라면 2,000원 이상에 온다라면 거기서부터 물량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요즘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온다라면은 1,700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120선 부근 한 1,950원 정도에서 물량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먼저 보내신 종목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로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로엔 매수가가 11,300원이시고요. 비중이 한30% 되신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향후의 전망이 어떤지 항상 수고하십시오 하시면서 5052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예, 보겠습니다. 네, 로엔은 뭐 대표적으로 뭐 멜론이라는 음악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가장 뭐잘 알려진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이유가 소속사 가수가 되는데 뭐 최근에 뭐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유란 가수도 최근에 음원 차트도 1위를 계속 하고 해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전체적인 흐름들은 나쁘지 않고 1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주가가 좀 과매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근의 하락은 역시 뭐 시장에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매물의 부분입니다. 기관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강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한 11,000원 선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있고요. 투자자분께서도 매수하신 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1,300원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적절하게 쌀때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10,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0,000원 선이 깨지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10,000원 선은 손절 라인으로 잡아들이되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000원 선 정도에서 저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12,000원 선 정도의 저항 여부를 좀 보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은 낙폭이 좀 크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 그 실적 부분이나 물론 이제 멜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원 종량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낙폭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로엔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가랑 매수가가 거의 유사하시군요. 큰 걱정 마시고요. 이번에는 아바코를 볼 텐데요. 아바코를 8,3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0810님께서 이 종목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유팀장님. 네, 아바코라는 회사가 이제 LCD 관련해서 좀
스퍼터란가요? 뭐 그런 거를 좀 판, 어, 좀 전공정이죠. 그 부분을 부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이제 LCD 관련해서 이제 대형 업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거의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또 구조 조정을 조금 들어가면서 작년 거의 한 4분기부터죠. 작년 가을부터 거의 실적이 없어요. 매출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이번 분기에는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급격히 빠졌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다시 감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가 아몰레드 AMOLED에 대한 투자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경쟁적으로 다시 공격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8,300원 정도 매수시면은 이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무상 증자를 얼마 전 했거든요. 4월 달에 거기에 물량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단가가 8,000원이신 건지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8,000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8,000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왔고,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죠. 코스닥 시장도 같이 5월 달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일단 유무상 증자를 한번 했기 때문에 물량이 한50% 이상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8,000 정도 온다라면은 일단, 한번 끊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7,500원이기 때문에 한 여기서 한 5에서 한10% 사이에 올라온다라면은 한번 끊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60일선이죠. 8,150원을 완전히 돌파가 된다라면, 강하게 8,150원을 오늘과 같은 장대 양봉 돌파가 된다라면 조금 더 홀딩할 수 있지만, 이게,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뭐 도지가 나오거나 맞고 좀 윗꼬리가 나온다라면 거기서 물량을 빼주시면 좋겠고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손절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다만, 6,650원 정도가 무너진다라면 한번 5,500원대를 한번 터치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6,650원 정도에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하신다라면 거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현재 센투자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떤 시청자가 연결이 됐는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예, 아, 서울인데요. 같은 서울이시군요. 네. 예, 오늘 서울 날씨가 어땠나? 낮에 좀 밖에 나가보셨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못 나가봤는데요. 하루 종일 주식 보시느라고요. 아, 주식, 무주식이 상팔자 같아요. 예. 어떤 주식이 이렇게 좀 속을 썩이십니까? 아, RF텍을요, 10,000원에 샀는데요. 아, 너무 겁 없이 그냥 전복 산것 같아갖고 걱정되네요. 60%거든요. 10,000원에 RF텍을 60%를 사셨어요. 네.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사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월 달 초반까지만 해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약간 횡보하는 추세인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며칠 전에 샀어요. 다른 것은 왕창 손절매하고 또 들어갔는데 또 손절매를 해야 되나 걱정이네요. RF텍은 어떻게 종목을 고르게 되셨어요? 아, 저기 방송마다 이게 무선 충전기 그래서 전망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좋다고 그래갖고 그냥 사놓고 장기로 갖고 있어야지 하는데 막상 내가 매수가 한 가격 밑에서 놓으니까 걱정이 되네요. 걱정되시죠?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지금 빠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비중이 많으시니까요.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좀 풀어드릴까요? 장기 성장성을 봐드릴까요? 단기적인 대응 아니, 방법을 예, 짜드릴까요? 단기적으로요, 이게 지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냥 장기로 묻어두면은, 거기 훨씬 넘어가서, 이거 그냥 묻어두고, 딴데 그냥 어디 직장 다녀도 될 만한 주식인지, 궁금해서요. 예, 낮에 날씨가 어땠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많이 불안하신데요. 우리 이렇게 살면 시청자분께서, 안될것 같아요. 예,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을 좀 장기로 투자해도 나중에 계좌를 열었을 때 수익이 많이 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또한번또 문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열 팀장님. 네, 상당히 뭐 저희들도 그런 게 이슈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계속 편안하게 주식을 좀 갖고 있고 싶으신 욕망은 뭐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RF텍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등락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고 가시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F텍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무선 충전 테마로 좀 움직였어요. 무선 충전 테마가 좀 불어서 바람이 불면서 한 8,000원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만원 선까지 진출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투자자분들이 만원에 사셨을 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좀 높게 사신 거는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 이 기업이 과거에 3,4천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좋긴 좋아요. 그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뭐 DMB 안테나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 또 무선 충전기까지도 뭐 상용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성장성까지도 더해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 원에 사신 건 조금 비싸긴 사셨지만 다행히 추세는 괜찮아요. 예, 좀 보시면 21선을 타고서 주가가 잘 안 밀리죠. 굉장히 그 매수세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종목에. 그래서 또 실적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다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상승했을 때 만약에 만 원에 사셨는데 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제 생각에는 11,000원까지 안착이 안 된다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투자자분이 한 4,5천원에 사셨다면은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주가의 현재 흐름이지만 만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했을 때는 약간 차익 실현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업의 내용이라든가 실적 이런 건 모두 좋습니다. 테마까지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추세 흐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1,000원 선 정도를 일단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리 그 기업이 내용이 좋고 주가 흐름이 좋아도 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밀릴 수 있는 게 주가거든요. 그래서 9,000원 선을 일단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반등하는지 좀 보시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풀어드립니다. NC소프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괜찮은지 얼마에 사보면 좋을까요? 가격 좀 알려주십시오. 305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유 팀장님, 이제 5월의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6월이 시작됩니다. 네. 5월 달에 참 힘들었는데요. 6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NC소프트 매수 가격 얼마가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아, 6월 장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네. 자체는 한 6월 중순까지는 조금 등락이 좀 요즘 진폭이 크거든요. 장중 진폭. 오늘도 한 1.5% 밀렸다가 다시 거의 강보 약보합 정도로 올라왔고 어저께도 한 1% 넘게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또 올라가더라도 다시 보합세 눌리는 모습에서 일단 21선하고 차트를 조금 보신다면 21선하고 이 격도가 조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횡보세를 띄다가 1850에서 1804의 횡보를 띄다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래로 밀리게 되면 좀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놓고 조금 올라왔을 때 현금화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는 네, 아직까지는 아니군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NC소프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좋았어요. 한 2주 정도 주가가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NC소프트가 그동안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이 경쟁업체죠. 디아블로3가 발매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좀 나왔죠. 그리고 블루데인 소울이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에 미흡하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오픈베타 시스템 쪽에서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디아블로3가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게임은 좋은데 의외로 조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불안하다 아니면 뭐 게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NC소프트가 경쟁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는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건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 있다. 기술적 반등이 있고요. 블레드앤소울 자체는 차기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게임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막 큰 호응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아블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기대감으로 사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 지금 외바닥이잖아요. 외바닥이기 때문에, 물론 옆으로 기간 조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난, 5월 14일이죠. 5월 14일에 장대 음봉이 나온 날이 있습니다. 5월 14일에 장대 음봉이 나온 날이 있는데,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 음봉의 3분의 1 지점이죠. 그럼 그동안 지지가 됐던 자리, 25만원 정도가, 안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21선이 안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안착을 되고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한 번 더 바닥이 형성이 되는 한 22만원 정도 거기서 매수를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는 위아래 한 최소한 5에서 한 6%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자리가 약간은 어중뛸 수 있다는 의견이셨는데요. NC소프트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좋은 가격대가 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지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6만 5천 원에 사셨다는데 오늘 종가가 6만 5천 원이 나왔네요. 비중이 30% 있으시고요. 꼭 좀 봐주십시오. 276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선이 끼어있는 올 한 해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예. 최근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좀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지 자체만으로 본다면 이지의 회사의 기업 내용이나 이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도 워낙 과거에 이제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 시세도 유지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이지는 이제 박지만 씨가 대주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박근혜 그 대표가 지금은 지지율도 상당히 뭐 1위를 계속 좀 여론조사 결과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어제 영향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강했던 것은 최근에 안철수 연구원장이 이제 부산대 강연에서 대선 출마를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발언이 없었죠. 그렇게 나오면서 아마 문재인 테마주는 나머지 이제 후보들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과 같이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이면 뭐 오늘 종가 가격이 되겠는데요. 예.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지 자체는 사실 기업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비싸야 될 주가는 아닌데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주봉상으로 흐름을 좀 보시면 7만 원이 상당히 고점 역할을 했습니다. 7만 원 이상 올라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7만 원에서 항상 밀려왔던 흐름이 좀 나왔고 최근에도 7만 원에서 다시 밀렸었는데 제 생각엔 일단 목표가를 잡는다면 7만 원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만 원 선까지 좀 보시고 대신에 흐름상이나 전체적인 긴 추세라든가 최근의 흐름들 박근혜 대표의 어떤 지지율 구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보유는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흐름에서는. 그래서 7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또 6만 원을 손절가로 좀 정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웰크론 한택 보겠습니다. 웰크론 한택을 3,2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60%신데요. 단기로 매수를 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2031님께서 어제 문의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못 봐드렸거든요. 오늘도 문의를 하셨군요. 봐드립니다. 네, 3,250원 단기로 매수하셨으면은 한 달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무너진 상황에서 좀 손절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되고요. 이 종목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한번 진단을 한번 했었는데요. 식품 관련된 설비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발전 관련된 설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업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대형 업체도 하고 있지만 그 크기가 적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조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음식료 업종군이 강하고 이쪽에서 투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제약 관련해서도 조금 복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호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설비를 조금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워낙에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래량이 적어요. 하루에 오늘 같은 날도 2,700원인데 거래량이 5만 7천 주면은 거의 뭐 거래 금액으로 치면 한 뭐 10억도 좀 안 되는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 2700 여기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게 좀 흠입니다. 60%시라서 단기로 접근하셨다는 게 좀 흠인데, 일단은 어제 뭐 최근 이번 주에도 찍었었는데요. 2800원이나 2900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혹은 뭐 3000원까지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호가 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번 비중을 줄이시자. 그러니까 2900원 이상이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 같다라면은 팔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2300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은 좀 팔진 않고 좀 버티겠는데, 만약에 자금이 단기 자금이시라면 2300원 혹은 최근에 찍었던 2350원이 무너진다라면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요.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종목 그나마도 차트도 좋게 보냐면은, 지금 주봉이거든요. 좀 보이는 게 주봉인데, 보시면은 N자형으로 계속 올라가고 우상향을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20일선 라인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가 121선이 강하게 깨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은 121선 강하게 주봉상 강하게 깨지기 전에 2350원 정도인데, 이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 좀 홀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버티기 힘드실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원 정도가 무너졌을 때 비중 좀 줄이시고요. 그게 아니면 좀 갖고 계시면서 시간 싸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온다면 2900원 이상에서는 역시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됐어요. 예. 예.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예. 또 예. 고맙습니다. 오, 이렇게 웃으시니까 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예. 마음이 좀 넉넉하신가 봅니다. 투자를 좀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좀 사돈 말은 완전. 많이 힘드세요. 예. 예, 저희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저 큐로컴이라고 해요. 큐로컴. 큐로컴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4,020원에 20%, 20%예요. 4,020원에 20%요? 예, 예. 예,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한 두 달 정도 되나? 두 달 정도 뭐, 되시냐고요? 예.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계속 2,000원까지 내려가는데, 요번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지 한번 좀 문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최근 2, 3일 동안 주가가 거의 뭐 예, 20%가 넘게 올라왔어요. 예, 예. 예, 왜 이렇게 빠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큐로컴을 예. 이 당시에 사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저도 전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저 2,400원에 들어갔다가 5천 몇 동을 팔아먹고 요번에 들어갔다가 완전 두 배 가까운 수익을 보신 적이 있으시네요. 예. 예. 그 영어는 좀 잘못 들어간다 어찌된 싶은지 뭐 투자 금액이 좀 많으신가요? 아, 뭐 조금 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지난번에 버셨던 그 자금 있잖아요. 잃지 예. 않으셨습니까?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전번에 몇 번 하고 많이 땄어요. 좀 땄어요. 아우, 좀 아쉬운네요. 예. 예. 큐로컴이요. 이렇게 좀 급등락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왜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잘 모르시고요. 예, 예. 예. 뭐 에이즈 백신을 만드는 회사라고도 알고 있고, 또 뭐 IT 예, 쪽 일을 하는 기업으로도 알고 있고,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건지, 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는 올 수 있는 건지를 봐드리면 될까요? 예, 예,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수익 났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손실 본 투자자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도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큐로컴 예. 해주십시오. 네, 큐로컴은 사실 그 투자를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예. 그 이 종목에 대한 뭐 리듬이라든가 시세 흐름은 아마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큐로컴은 사실 본업에서의 뭐 영업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건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별로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젠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에이즈 백신의 성공을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약간 테마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으로 해서 많이 사실 작년에 주가 올랐다가 지금 계속 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약간 수급이라든가 테마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본업에서 크게 큐로콘 볼 것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마젠의 어떤 그 임상시험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면에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이 4,020원이신데 그 정도 가격대가 사실 굉장히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반등이 나온다면 그 정도 3,500원이나 4,000원 선 부근에 어떤 지지나 돌파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거의 흐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거래입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오냐의 여부인데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올라갈 때. 그래서 이번에도 좀 거래가 주봉상으로 보시면 좀 터져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이 상승세는 단기 반등 정도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봐서 사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봤을 때 3,000원 선의 안착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가가 3,000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3,000원이 내일도 지지되느냐 이 부분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계속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는 보시고 대신에 3,500원이나 4,000원 선이 저항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가 흐름을 잘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꼭 손실 보지 마시고요.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로콘 받습니다. 이번에는요, 웅진 싱크빅을 보겠습니다. 13,800원에 40% 웅진 싱크빅을 매수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매도 시점과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유창희 팀장님. 네, 13,000원이시면 지금 9,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30% 정도 손실을 좀 보신 것 같으세요.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주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투자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수능시험이 일단 쉬워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약간, 수험생이 아니라 약간 초등학생, 아니면 뭐그 유아 위주로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학습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출산 영향,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조금, 좋지 못하다. 반대로 이제 웅진 싱크빅의 호재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웅진 팩스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인 위주의 자격증 시험이 회사입니다. 뭐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자격증, 공무원 관련된 온라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합병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합병이 되고 나야지 알수 있고요. 또 합병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게 호재라고 뭐 보기는 힘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그러니까 관계 회사들이죠. 뭐 극동건설 혹은 뭐 웅진에너지 이런 부분들의 전체 웅진그룹 자체가 지금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이제 관련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지 못한 몇몇 개 회사 때문에 같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라면 시장은 강하게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로 투자를 하신다면 차라리 손실을 좀 확정을 짓고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뭐 손절가 이미 30% 이상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손절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현재 위치 가격대에서 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조금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의견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웅진 싱크빅 받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아스 보겠습니다. 코아스를 매수하신 분은요, 8600님이시고요. 1315원에 30%를 사셨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가 알고 싶다고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네요. 이희열 팀장님. 네, 코아스는 이제 사무용 가구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예.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락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래도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아마 그 미국의 조달청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공략을 좀 하고 있어요. 코아스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뉴스에서 계속 등락이 좀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은 뭐 이 기업의 흐름 정도로 봐서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금 수익도 나고 계신 상태인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또 최근에 그 미국 그 조달청 그 엑스포라든가 이런 쪽에 좀 참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주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반등했을 때 반등이 만약에 된다면은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는 역시 1600원에서 한 1700원 라인 정도에서 좀 저항이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저항이 나타난다면 역시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월장에서 코스피가 무려 예, 몇 퍼센트가 빠졌었죠? 거의 뭐 6.9%, 7%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5월 이런 급락장에서도 승승장구했던 종목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홀마일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50원에 40%를 사셨고요.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홀마 같은 주식을 갖고 계시면서 매도가를 말씀해달라. 네. 글쎄요, 이거는 지금 신고가를 그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회사가 상당히 좋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OEM, 그러니까 약간 저가 브랜드죠. 뭐 더 페이스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납품을 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이제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 산업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나라 화장품 다 수입, 뭐 유명한 수입 위주로 쓰는데 왜 뭐 좋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좋다. 그러니까 특히 뭐 OEM 납품하는 회사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가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치에서 매도가라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주봉을 한번 살짝 보신다라면은 한번 저점에서 한 1년 가까이 행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보신다라면은 한번 가하게 올라왔다가 한 3, 4년 행보를 하고 나서 다시 올라왔을 땐 저점 대비 한 10배 정도 올라왔는데 물론 이 종목이 지금 가격에서 10배 간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뭐 120선까지 눌렸다 올라왔던 부분은 뭐 대외적인 문화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회사가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에 대한 그런 푸시 전략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땐 최소한 5,000원대에서 좀 너무 긍정적인가요? 한 1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는 진폭만큼 올라간다라면은 물론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지만 로그를 한번 적용하신다라면은 여기서 13,000원대에서 아니 1,3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딱 10배가 올라오고 거기에 반 조정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5,000원을 기준점을 본다라면 5,000원에서 최소한 10,000원, 15,000원까지는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오는 위치인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라면, 그러니까 10,000원에 한 40%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이다, 난 단기적이다 접근하셨다라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1,700원? 1,700원이 안 무너진다라면 좀 갖고 계시고요. 21선 이격도가 좀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그게 아니라 좀 길게 보신다라면은, 뭐 너무 긍정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13,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길게 봤을 때는. 그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시고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신다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0원 정도 21선하고 꼬이는 모습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한국홀마는 분명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예,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파트론 봅니다. 파트론을 13,4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가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네, 파트론은 최근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의 흐름이 사실 좋았거든요.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시세를 좀 내다가 약간 눌림목이 좀 나온 상태인데 매수는 뭐 현재가 수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가에 잘 사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이 파트론의 흐름을 보자면 뭐 기업 내용은 뭐 지금 최근에 뭐 LTE폰이라든가 이런 부품 납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고요. 지금 흐름은 사실 이제 기관과 외인의 싸움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파트론의 기업 보면 외인은 계속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관은 좀 팔고 있는 그런 양상 때문에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파트론의 뭐 실적도 좋지만 주가 흐름을 좀 주봉상으로 보시면 한 12,0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는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은 좀 기다리시고요. 반등을 한다면 14,000원이나 14,500원 정도에 안착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대호 AL 봐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04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4월 달에 대호 AL을 2,510원에 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대호 AL은 회사의 실적에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주변 움직임과 뉴스에 많이 좀 움직이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니까 알루미늄 관련된 특수 패널 같은 경우니까 뭐 TV의 패널이라든지 TV에 들어간 뭐 테두리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파이프 이런 부분들을 특수 제작을 하는 회사인데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매출액도 한 1,700에서 1,600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0% 정도 150억 정도 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철도 테마가 불면은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김문수 테마주였죠. 거기에 편승해서 한번 올라왔다가 쭉 다시 추가적인 모멘텀 없으니까 한번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2,500원 정도 매수시라면은 딱 그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좀 눌렸더라도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현 요 위치에서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시장도 안 좋고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뭐 어떤 뭐 기대감이 적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그러한 실망감 어떻게 보면 뭐 그러한 실망감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쭉 빠져버렸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손절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2,000원인데요. 이 회사의 가치만 본다라면 2,000원 정도면은 뭐 아주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2,500원까지 올라오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히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신다라면은 올라오는데 보면은 찔끔찔끔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띄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싹 쏘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여기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리면서 2,400원이나 5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굳이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한 2,300원 이상 왔을 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최악의 경우 월봉을 보신다라면 지금 2,000원이 지지가 됐는데요. 월봉상 1,9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1,900원에서 1,85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1,2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중기적으로 시간 싸움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유성기업인데요. 유성기업을 4,000원에 50%로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습니다. 팔 시점을 꼭 알고 싶으시다고 오늘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요. 예. 유성기업은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났거든요. 유성기업은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작년에 보면은 파업해가지고 한번 그 가치가 좀 부각이 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성기업은. 국내 자동차 엔진 부품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점을 좀 또 시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은 저평가라고는 보여집니다. 사실 그 보면은 지분법 이익이라든가 자회사들까지의 어떤 수익성을 합친다면 상당히 수익은 좋거든요. 한 190억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순이익이 나는 좋은 회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사실 인기가 좀 많지는 않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가치주에 속하다 보니까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의 측면보다는 좀 가치에만 집중을 하는데 역시 인기가 없고 수급이 안 들어오면 사실은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상태고 4,000원에 사신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주가가 오르려면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셔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유성기업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번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거기까지 상승이 될지는 좀 수급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좋고 자동차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한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센투자 플러스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상담 못 해드린 부분들은 내일 또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시작하자마자 문자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예, 센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유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센투자플러스가 특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부동산 특집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 분석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또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